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한동대니까 아까 인문학 얘기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거는 지금 교회가 유럽에도 많이 지금 쿨다운되고 미국도 지금 그렇고 이제 한국마저도 이제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옛날식의 부흥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미싱을 하시는데 이제 CTS도 저희가 CTS 15층에 있었습니다. 아예 그 회장님과 같이 그냥 스마트 처치를 하자 아질지 그렇게 이제 뭐 신앙심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볼때 누구든지 신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신이 성경에 있는 목사님 해석이 그렇든 어떻든 간에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해도 신을 부정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정, 그 유대교의 그 4000년의 역사를 두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고 거기서 새 부대를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이 전 세계를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바꿨는데 지금 교회에 안 오시거나 이런 거는 교회도 학교처럼 이새 공간의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 교회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 거기에 첫 번째로 사실 우리 유학 같은 데 가면 뭐 기독교 그 교인이 미국 유학 가면 일단 생활 진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공항부터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어디 뭐 불교회도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동체를 만든 기독교의 힘을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총장님하고 교회라는 공간은 방송이 가장 잘돼 있는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노인들도 좀 촬영도 해주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모임도 하고 공회당이잖아요. 예수님도 공회당에 가서 막 그러시잖아요. 공회당이라는 데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라는 데 오면은 죽음 얘기도 하고 삶의 얘기도 하고 그 어디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여기는 장례식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좀 크게 봐가지고 이제 뭐 율법이다, 우상이다 얘기를 예수님이 안 했거든요. 뭐 우상 숭배한 데 가서 이런 거안 하시고 원수도 다 이해하고 뭐 죄진 가늠한 사람도 포용하기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걸 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아이솔레이트 된다. 너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하다. 뭐 이제 어느 시기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데를 떠나라는 메시지가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회사를 하면서 그 크리스찬 뽑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없어요, 잘. 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아, 쟤좀 교회 좀잘 다닌 사람하고 하면 좀 마음이 놓이겠는데, 아니, 어디 시장에 가서 아무나 또 할까봐 걱정도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독, 나사렛 교회 감독, 윤문기 교수한테 그분이 이제 이걸 쓰고 방송을 매일 하시는데 그분한테, 감독님. 크리스찬 잡 코리아 만듭시다. 잡 코리아인데 우리는 크리스찬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사실 직원 뽑을 때요. 사람 된 사람만 보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기술은 우리 가르쳐도 돼요. 근데 그 에틱 있잖아요. 희생, 봉사, 사랑, 이거 최고 아닙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그 본질 문제 있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말 그 논리적으로 꼭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그런 게 떠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 하늘의 의, 그거잖아요. 그뭐 산상수훈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오는데 나를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의를 구하면 니네 배고픈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그 크리스천 혁명이 새로운 그 로마로 가는 그런 혁명처럼 이제 이런 새로운 이 스마트 복음화가 되면서 이 메시지가 온건 어떻게 보면 또 하늘의 메시지고 뭐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대와 같은 철학과 그런 학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지금 조금 더큰 차원의 교육 혁신, 사회생활 혁신, 자살률이 늘어나고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8만 개의 교회들이
좀 포용하자. 우리로 가지 말고 하늘의 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전에 의를 구하는 걸로 가면 뭐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높으신 분 지금 뵙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잡 코리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구하는 걸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전도실 또 수련회 무슨 뭐 영성교회 기도원 여기를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 거기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거기서 뭐 텔레비에 나오듯이 젊은이들이 발표도 하고 그래서 거기 그룹을 각 교회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젊은이에게 좋은 크리스찬 사상을 가진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녀 많이 낳아 이렇게 해서 그 정부에서 하는 역할 이상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지금 뭐 몇십 조 단위로 쓰고 있잖아요 애들 안 낳는다고 그런 거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그 뭐 이율배반자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거를 창세기에 있는 생육하고가 첫 번째거든요 에덴 동산에 사람 만든 다음에 야 첫 번째 생육이야 번성해 그 다음에 충만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거잖아요 그 애들 안 낳으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은 전부 3명씩 낳자 막 이런 운동을 벌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목사님들이 애들 낳으려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목사님이 3년 이상 신앙을 보증한 사람 A클래스 B클래스 거기서 또 자기들 맞는 거 이거 뭐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좀 헌금도 하고 또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거기라도 가서 하고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 젊은이가 지금 드라마 스티클이 줄었어요 전에는 그냥 막 저 숙명여대 다 빌려가지고 했어요 하도 젊은 사람이 많아요 거기 가서 부모들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거기서 사랑 구하면 이런 그 미팅서부터 결혼서부터 또 좌합까지 다 교회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목사님이 3스타 4스타 준 사람을 보장한다 미국도 왜 몰몬교회라 그러면 서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번 총장님하고 학교에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애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기술도 적극 후원을 할 테니까 그리고 knowledge도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 있는 retired 노벨 프라이스 한 사람도 강의하라면 지금 얼마나 재밌게 하겠습니까 시간당 한 500불 주겠습니다 하면 평생 가도 강의가 안 남아있잖아요 뭐 버클리 하버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후손 우리 패밀리십 만져서 당신 제자들이 버클리 대학도 지금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총장님하고 긴밀하게 좀 해서 장청님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벤처대학교 총장하는 김춘호 총장님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임태희 그 교육감님 교육감. 다 거의 목사님 수준이세요 그분들하고 좀 힘을 합해서 크리스찬 레볼루션이 제4차 산업 시대에 로마로가 아니라 스마트 세상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뭐 제 얘기만 해가지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